자, 이번 섹션은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 표시 기능입니다. 자, 화면의 구성을 보면 이것은 지금 아래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것이고요. 맨 위에 제목 표시줄 있고요. 그 다음에 주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이와 같은 메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구 상자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화면 확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격자가 보이고 있는데, 이 격자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위치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이 깜빡깜빡거리는 이 커서 위치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스크롤바, 가로 스크롤바, 세로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스크롤바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상태 표시줄 있습니다. 현재 작업 위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몇 행, 몇 열인지, 뭐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이런 것들, 삽입과 수정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커서 이동이죠.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커서를 일정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탭키 누르게 되면 탭키는 이제 일반적으로 8칸씩 튀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엔터는 줄 바꿈이고요. 홈이나 엔드 같은 경우는 현재 행에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으로 이동이 되고 한 페이지씩 위로 아래로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 그다음에 커서를 한 단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입니다. 컨트롤 왼쪽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해서 단어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롤바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하거나 휠 마우스 이용해주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텍스트 모드가 있고요. 그래픽 모드가 있는데, 텍스트는 화면 구성이 점이라고 하고요. 그래픽 모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정보를 많이 입력할 때는 텍스트 모드고, 도형 같은 것들은 이제 그래픽 모드다라고 해서, 텍스트 모드는 처리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적게, 기억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인쇄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자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그림 편집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방식은 화면에 입력한 그대로를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즈웍이라고 그래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너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GUI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픽 모드로 글자체 다양하고요. 아주 섬세합니다. 그림 편집 쉽고요. 대신 이제 처리 속도는 좀 느려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요 텍스트 모드의 화면 표시 방식과 그래픽 모드의 표시 방식, 요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입니다.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요, 글자에 대해서 꾸밈을 지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진하게, 뭐, 밑줄, 그림자, 역상. 역상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하얀 바탕에 검정을 쓰게 돼 있는데,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로 되는 걸 반대다. 그래서 역상 기호다라고 합니다. 역상의 속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울임, 외곽선, 음영. 그다음에 이것들을 여러 개 묶어서 뭐 밑줄, 외곽, 기울임, 음영 이렇게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은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글자 크기가 되겠는데요. 자, 글자 크기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1포인트는 약 0.35mm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 워드 프로세서 쓸때 10포인트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러면 약 3.5mm가 이제 한 글자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치로 따지면 1포인트가 약 72분의 1
16인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장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글자는 세로 크기. 이 세로 크기는 그대로 두고 가로폭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각 문자는 이제 가로 세로가 딱 1대1 문자를 정각이라고 하고 정각 문자를 2분의 1로 축소한 걸 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횡배다라고 한다면요. 정각 문자, 1대1 문자를 가로 두 배로 확대했다라는 거고요. 종배는 정각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두배 확대한 거예요. 양배는 뭐겠습니까? 양쪽 다 가로, 세로 같이 확대한 겁니다. 첨자는 정각 문자의 4분의 1 문자예요. 뭐 위첨자라든지 아래첨자. 여기는 지금 영진 한 다음에 밑으로 썼죠? 아래첨자입니다. 근데 뭐 2의 3승 이런 거쓸 때는 위첨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쓸때 위첨자 H2O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거2 같은 경우는 아래첨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첨자 문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자에 대해서 이제 했다면 이번에는 문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렬이 있습니다. 얼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문서 전체 또는 일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양쪽 정렬이 있습니다. 양쪽 정렬에는 또뭐 양쪽 혼합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글자에 보면은 왼쪽 정렬. 그러면은 왼쪽이 가지런하다라는 뜻이에요. 왼쪽이 가지런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래그드 되어서 삐딱삐딱합니다. 이런 것들을 왼쪽 정렬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은 이 왼쪽 정렬과 반대죠. 오른쪽이 가지런해지고 왼쪽이 삐딱삐딱.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다. 이 가운데가 기준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 삐딱삐딱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시 같은 것들은 가운데 정렬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양쪽 정렬이 됩니다. 양쪽이 다 가지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양쪽인데도 배분 정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가지런한데 마지막 글자에서 기능 이다. 이다는 이다 점, 요세 글자밖에 없어요. 없지만 이것들을 양쪽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를 배분했습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양쪽 배분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에서 문단의 여백이 있습니다. 왼쪽 여백이 있고요. 오른쪽 여백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집 용지, 우리가 처음에 문서를 만들기 전에 편집 용지 같은 거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각각의 문단의 여백을 또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있습니다. 첫 글자를 몇 글자 이렇게 들여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어 쓰는 거는요, 이렇게 몇 글자를 나와서 쓰는 겁니다. 문장에 따라서 일반적인 책에서는 들여쓰기 많이 하고요. 내어쓰기다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렇게 내어쓰기로 표시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가 이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들여쓰니까 분량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어쓰기는 그만큼 나온 거니까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탭 설정입니다. 우리가 키보드에 탭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탭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8칸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뭐 균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균등하지 않게 여기는 8칸, 여기는 10칸 이런 식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탭의 종류에는 왼쪽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오른쪽 기준으로 할 거냐, 가운데로 할 거냐, 아니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점 끌기라는 탭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그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글자 모양 좀 전에 했고요. 문단 모양. 왼쪽, 오른쪽. 글자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진하게, 뭐 밑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문단 모양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스타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문단에 대해서 한꺼번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 그래서 통일성 있는 어떤 문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이것들을 스타일이다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이게 이제 F6키 눌러주면 스타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입력과 표시를 하고 나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기능들을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삽입 수정 삭제가 있습니다. 인서트 기능을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삽입과 수정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삽입은요,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땐 반드시 삽입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줄 삽입은요, 줄의 맨 처음이나 끝에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줄 삽입이 되고요. 페이지 삽입 같은 경우는 뭐 엔터를 계속 눌러도 되고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페이지 삽입 키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페이지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정은요, 문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기능으로서요, 겹쳐쓰기 또는 오버라이트라고 하는데, 인서트 키 중에서 눌러서 수정 모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삭제는요, 백스페이스로 왼쪽 문자 삭제해주고, 딜리트로 이제 오른쪽 문자 삭제해주고, 수정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단을 많이 삭제하겠다. 그럼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일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글자가 단어입니다. 지정도 단어입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거든요. 그럼 0이나 역자 아무 데나 두고 더블 클릭하면 단어 범위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화면의 왼 끝에서 이 횡단이 할 때는요. 이첫 번째 줄 마우스를 이용한 영역 지정에서 맨 앞에다 두고요. 더블 클릭 그 화살표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한번 해주면 횡단이 지정이 되고요. 두번 하게 되면은 문단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번 하게 되면은 문서 전체가 됩니다. 행은 한 줄을 의미하는 거고요. 문단은 여러 줄이에요. 단락이 끝났을 경우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서 전체는 이 문서 전체겠죠. 모든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단축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 갖다 두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직인닷컴이라는 문장을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럼 똑같은 내용이 밑에 한번더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동은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X, 컨트롤 V 영진닷컴을 컨트롤 X 없어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치로 갔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오류두기 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삭제입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로는 딜리트 키 이용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영진닷컴 범위 정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지면서 이렇게 땡겨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동은 문서의 내용 분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복사는 붙여넣기를 한 횟수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영역을 꼭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 영역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나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버퍼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버퍼 또는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클립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버퍼 또는 이제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붙여넣기에서 사용한다. 붙여넣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기능에서 검색과 치환 있습니다. 검색은 찾기란 뜻이고요. 치환은 바꾸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한글도 되고요, 영문도 되고요, 특수문자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 밖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표 안의 내용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증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치환은 바꾸는 거니까 한글, 영문, 특수문자 다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라든지 글꼴 모양, 속성 이런 것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가 10포인트였는데 16포인트로 크기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리 그 정의해놓은 스타일이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정의해놓는 건데 그것들로도 같이 변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분량, 내용이 변경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 분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치환,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있다는 게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판 부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조판 부호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조판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여기 여백이 있습니다. 편집 용지의 여백이라서 여기가 위쪽 여백, 맨 밑에가 아래쪽 여백.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 여백이 있고요. 오른쪽 여백이 있습니다. 실제 문서는 이 본문 영역에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머리글 또는 머리말 또는 두문이라고 하고요. 꼬리말, 꼬리글, 미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여백이 잡혀져 있으면 위치가 위쪽 여백 아래, 아래쪽 여백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각 페이지의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에 들어가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머리말, 꼬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라든지 장의 번호,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쪽, 짝수 쪽, 양쪽, 홀수 쪽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짝수 쪽에다 할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글자뿐만 아니라 선, 그림, 크레바트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을 우리가 편집 용지에서 지정하게 되면 요 위치에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조판 부호로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쇄될 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영역에 머리말, 꼬리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각주 미주도 마찬가지로 조판 부호가 되겠습니다. 각주라는 것은요, 어떤 그 문서의 내용, 이것들을 부가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각주와 미주라고 하는데, 각주는 해당 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풋노트라고 합니다. 근데 미주는 문서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각주가 많아지면 본문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에는 각주가 많이 달려 있고요. 논문과 같은 그런 책에는 미주로서 한꺼번에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걸 미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와 이제 내가 워드 프로세서에 내장된 어떤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없다,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주 틀리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맞춤법 검사해서 수정하면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식의 오류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뭐 루트, 뭐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수식이 있어요. 수학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 편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력한 거는 이 맞춤법 검사에서 검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우리 사용자가 키보드의 조작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한 다음에 C 한 다음에 B를 했어요. 입력을. 요 순서를 내가 매크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A, C, B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얘가 A, C, B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불러다 쓰는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크로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 매크로를 이용해주면 뭐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크로다 그러면 키보드의 그런 조작 순서 그런 것들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워드 프로세서 기능에서 출력 기능입니다. 자, 어떤 문서를 인쇄를 해야겠죠. 작성을 다 했으면 인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서 전체를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서 특정한 부분만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하기 전에는 어떤 내가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것인지 그런 선택 사항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용지, A4 용지인지 B4인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겠고 크기 이런 거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도를 높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은 선명하게 되겠지만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도요. 이것들을 보낼 수가 있고 팩시밀리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 주면은요. 편집한 내용의 전체 윤곽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라는 기능인데요. 자, 요게 이제 인쇄 창입니다.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미리 보기를 이용해 주면 전체적으로 자, 인쇄할 때 여기 여백이 있을 것이고요. 본문이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뭐 도형이 어디에 차지하는지,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글씨가 얼만큼인지, 이런 여백이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걸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하기 전에 그렇게 미리 보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의 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이에다 출력하는 건데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부씩 인쇄를 하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근데 여러 장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인쇄 매수만큼 1페이지 다 하고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인쇄 매수가 지금 1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이다라고 한다면 1페이지 10장, 2페이지 10장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쇄 옵션 항목에는요. 인쇄 범위, 매수, 뭐 인쇄 방식, 확대 축소, 그다음에 뭐 미리 보기, 팩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용지입니다. 자, 연속 용지가 있고 낱장 용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썼던 그 프린트 방식은요. 충격식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도트하고 라인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 수에 따라서 80자냐, 132자냐 이런 용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연속 묶어 가지고 인쇄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속 용지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잉크젯이나 레이저 프린터기를 많이 쓸 텐데, 자, 이런 프린터기는 낱장으로 용지를 넣는 거죠. A4 용지다 한 장씩 한 장씩 프린터기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 낱장 용지입니다. 이 용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A판과 B판이 있는데, 자,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루트 2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고요.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A판보다는 B판이 더 크고요. A판, B판 번호가 작을수록 용지의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 용지 뒤에 숫자가 1이 커질수록 용지의 크기는 절반으로 작아집니다. 보세요. B0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A1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낱장 용지의 규격해서요. 제일 큰게 지금 B0죠. 여기서 1030에 가로 밀리미터입니다. 세로 1456mm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판의 크기를 딱 봐주면 A3의 용지가 지금 297에 420이죠.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눠주면 A4 용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A4 용지를 또 반으로 나누면 A5 용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A4 용지다. 297에 210, 가로 세로는 210에 297, 요 크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지가 A5, A5 용지고요. 엽서 쓸때 A6 용지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절지 그러면은 우리 시험지에 많이 썼던 방식이죠. B4 용지가 되겠습니다. A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A5, 또 잘라주면 A6. 요거에 이제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0, B0가 가장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타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스플링이라고 있는데요. 자, 스플링이라는 것은 어떤 고속, CPU는 굉장히 지금 처리 속도가 높은 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고요.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그 속도의 차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을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PU에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인쇄할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리 속도가 높으니까 잠시 기억했다가 이것을 프린터로 연결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기능 자체를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대신 여러 개의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쇄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작업을 안할 경우에는 그다지 느려지진 않습니다.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하고 프린터 버퍼가 있는데요.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모델을 통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버퍼라는 것은요,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출력하기 전에 임시 기억 장소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터 버퍼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라인 피드는 한줄 단위로 인쇄하는 거고요. 폼 피드는 페이지 단위로 인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 피드의 단위는 LPM이라고 하고요. 우리 저번에 우리 LPM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폼 피드는 보통 이제 페이지 단위니까 PPM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하드카피하고 소프트카피가 있는데요. 하드카피는 화면에 표시된 문서나 내용을 그대로 프린터로 인쇄하는 거고요. 소프트카피는 화면을 통해서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소프트카피 그러면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하드카피 그러면 이제 프린터로 인쇄하는 걸 하드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출력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